써니야. 이 공간은 얼마 전에 새로 얻은 공간이고 이제 여름에 10호에서 30호 사이에 작업하기 좋은 에어컨이 있는 공간입니다. 저 다락방실에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좀 올라가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또 한 아미고님이 적극 대출까지 받아서 또 목돈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제가 보답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좋은 그림이죠. 좋은 그림. 그래서 이제 이 텀블러가 나왔는데 이 그림은 여수에 있는 박근만 친구 화가가 소장하고 있는 그림이고 이 그림은 고등학교 친구 박성진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인데 꽤 오래전 그림이죠. 그러니까 좀 초기의 그 감수성이 있는 오래전 그림인데 이 안에 있는 커피는 어제 미국 로스터리 어제 이제 포도밭 가다가 이 정말 놀라운 점은 거기는 아메리카노가 미국 카페의 아메리카노가 다른 웬만한 카페 스페셜티 드립 커피보다 더 맛있다는 거예요. 그 산미가 더 강해요. 아메리카노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아메리카노가 산미가 좋은 건 정말 처음이고 깜짝 놀래요. 그래서 가면 물어봐요. 아메리카노 주세요. 그러면은 산미 있는 걸로 드릴까요? 딱 이러면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건 좀 물 타가지고 별로 맛없는데 온수를 타서 정말 대단한 그러니까 커피 맛이 대단한 곳에 그러니까 뭐 테라로사 저리 가라예요. 테라로사보다 더 급이 높아요. 미국이 그런 곳에 제 그 판화를 걸고 가끔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제 판화를 제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데 정말 기분이 좀 좋고 최근에 이제 고든님이 호텔 4성급 이상 호텔을 이렇게 섭외를 하는데 참 그래요. 사람 뭐 누구나 다 기업이 그렇죠. 처음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판화를 사야 되는 거냐고 물어봐요. 그 중간에 담당자들이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위에 이렇게 보고 올리기가 이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까는 것까지 내가 다 해준다 무료다 게다가 팔렸을 때 25% 준다 이게 이제 호텔과의 현재 딜인데 다들 좋아하죠. 그러면은 이제 공은 저한테 넘어오는 건데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호텔 객실에 가보면은 알미늄 액자 얇은 알미늄 액자에 그 포스터가 그러니까 종이도 뭐 그냥 A4지보다 약간 두꺼운 바질바질한 거 그냥 포스터지라고 할 수 있겠죠. 좀 얇은 포스터지. 그러니까 좀 두꺼운 걸로 하면은 이게 그림이 판판해 보이고 좀 얇은 걸로 하면 이렇게 울퉁불퉁해 보이는데 그래서 왜 거기 영종도 평상인 카페가 그래서 두꺼운 철판을 써서 내가 그 구멍 뚫는데 좀 힘들었는데 판하고 할 때 그래서 그 이제 또 단가를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제가 또 포스터를 프린트하는 프린터 기계까지 다 알아봤는데 한 800만 원이면 굉장히 좋은 걸 사요. 요즘에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 그게 뭐 거의 억대 갔던 프린터 기계들이 요즘에는 몇백만 원대로 떨어진 거죠. 한 20, 30년 전에 전자기기라는 게 가격이 그렇게 빨리 떨어져요. 근데 프린터기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가격이. 근데 이제 포스터를 제가 인쇄하게 되면은
이제 또 액자를 따로 맡겨야 되고 그러면 단가가 우리가 인터넷에서 주문 제작하는 단가가 안 나올 거야, 아마. 그래서 지금은 그 프린터기를 살 타이밍이 아니다. 프린터기는 아마 내년 봄이나 그 창발 공장이 넓으니까 거기서 거의 2m 정도를 인쇄할 수 있는 그렇게 아마 뭐 내년 가면 또 가격이 떨어져요. 프린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프린터기가 있게 되면은 뭐 배너나 현수막 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캔버스 프린트까지 되는 걸살 건데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카페 홍보하고 제 그림을 카페에 홍보하거나 할때이 다양한 이제 배너 같은 거를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거 여기다 걸어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딜을 해볼 수 있다 그런 점. 그리고 이제 호텔 객실에는 지금 한 군데 어서 빨리 그림을 걸어주세요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객실이 200개에서 300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 판화가 들어가면 안 돼. 그 단가가 안 맞아서 그 몇천만 원의 돈이 필요하니까 몇백만 원으로 제 포스터를 걸 수가 있는 그 포스터 제작소가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래서 한 15,000원대 포스터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10호나 15호 크기로 해서. 이제 그게 객실에 들어가고, 그 포스터 우측 하단에 이제 네이버 스토어 QR코드가 들어가고, 제 이름하고 작품명 정도만 딱 간단하게 들어가서 이제 호텔 객실에 거는 걸로. 그러면 그게 뭐, 도난당하더라도 15,000원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안 가져가죠. 또 값어치. 에디션 판화는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거는 지금 뭐 쿠사마 에디션 판화가 8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1억까지 가는 거라서 에디션 판화는. 그래서 요즘 호텔 자동 체크인 체크아웃이기 때문에 혹시 가져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포스터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인공지능 얘기를 하려고 영상을 시작했는데, 이세돌이 뉴욕타임스 인터뷰를 했고요. 오랜만에 한 거예요. 예전에 알파고에서 졌을 때의 인터뷰랑 달라진 점이 있죠. 왜냐면 이세돌의 딸이 고등학생 된 거예요. 그 사이에 커서. 그러니까 이제 이세돌도 이게 이제 최근 인터뷰란 말이에요. 7월 13일 날 올라온 기사예요. 이세돌 뉴욕타임스 인터뷰. 할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그래서, 이세돌 인터뷰하고 또 하나가 이제 윤송이 인터뷰가 있는데, 이 윤송이가 이제 제가 이름 좀 생각 안 났는데, 저랑 얼마 전에 그 에코백 사인을 받았던 정진혁 박사하고 또한 분이 있는데, 22점 몇째, 23점 몇째 미국 박사를 학위를 받고 한국에 온세 명의 한국인이 있는데, 그세명 중에 한 명이 윤송이고, 그 중에 한 명이 정진혁이고 또한 명이 있는데, 까먹었어요. 나이 더 있는. 그게 이제 그 기록을 세운 건데, 최연소 기록을 세운 건데, 그세 명이 한 두세 달 차이가 나요. 근데 두세 달 차이가 나는데, 이 사람들이 태어난 생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생일. 그래서 누가 먼저 받았다 하는데 생일로 계산해 보면 정진혁이가 1등이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아무튼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윤송이 씨가 지금 MIT 미디어 랩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지금 뭐 하더라? 약간 인문학 쪽, 그러니까 NC 문화재단 이사장인데, NC 문화재단, 그러니까 대기업 문화재단인 것 같고요. NC 소프트. 그래서 윤송이 씨의 진단은 뭐냐? 4D, 네 가지 D가 생길 것이다.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겪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 4D가 뭐냐면, 하나는 허위 정보, 디스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허위 영상이나 이미지, 딥페이크, 그 다음에 편향, 디스크리미네이션, 차별. 그러니까, 그렇죠. 인공지능의 부입부 빈익빈이 생기는 차별부터 시작해서, 백인 인종 간의 차별도 생길 수 있고, 왜냐면 이제 언론 보도가 아무래도 흑인들의 범죄를 더 많이 다루고 백인들의 범죄를 덜 다루다 보니까, 아, 흑인들이 범죄율이 높네, 이런 식으로 인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displacement of job인데, 이게 일자리 대체 일자리 이동이에요. 이 4D가 우리가 이제 겪게 된다. 이미 겪어 있거나 앞으로 겪게 된다는데, 기사 보면은, 기사 두개다 링크 달아드릴게요. 근데 문제는 이제 분석이죠, 분석. 이 인터뷰에 대한 분석인데,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이게 좀 뭐냐면, 인간이 적응을 못해요. 직업의 이동을. 인간들이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공지능 시대에도 더 많은 직업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 새로 생기는 직업으로 A 직업에서 B 직업으로 이전하는 그 적응의 속도라는 게 있는데, 적응의 속도가 지금까지의 속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직업연수원에 좀 갔다가, 직업연수원에서 뭐 이렇게 코딩 배우고 나면은 이제 코딩이 소용없고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직업을 이동할 수 없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일을 하도록 이렇게 잘한 애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가는 거예요. 가서도 이제 거기서도 오래 못 버티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상황이 올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10년 전부터 그런 강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가 이미 왔다라고 생각하고 자녀교육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야지 어차피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안 되니까. 새로운 장소로, 새로운 직업으로 이동이 안 되는 시대가 온단 말이죠, 이제.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네 가지의 이야기를 윤송이 씨가 했고, 이제 이세돌 인터뷰가 더 재밌는데, 이세돌 인터뷰는 결론은 딱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세돌 인터뷰에서. 이제, 자기가 은퇴를 한 거는 이제 이미 AI한테 바둑을 침으로써 자기 세계가 무너졌다. 이제 그걸 느낀 거고, 지금 이제 그 뭐랄까, 바둑의 1인자로서 왜 은퇴했느냐?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바둑을 즐길 수 없었기 때문에 은퇴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대국을 즐길 수 없었다. 그래서 은퇴했다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제가 계속 호모로댄스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즐기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장점이거든요.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최대의 장점이 돼요, 이게. 그동안 즐겼다는 거죠. 즐겼고, 자기가 창의적 인간이라는 거에 대한 이색을 자부심이 있었고, 그게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은퇴했다. 아, 이 인터뷰 아주 이 대답 중요하고, 또 하나가, 자기 딸 걱정을 합니다. 고교 졸업반이 됐는데, 딸이 고3이 됐는데, 이제 뭘 전공해야 될지가 지를 상의를 하는데,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인공지능 시대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고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고민 중이다. 그래서 어디로 가기로 했다는 얘기는 없어, 인터뷰에. 근데 인공지능이 만들 미래를 현재 고3인 딸의 전공과 연결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가, 마지막 멘트가 아주, 좀 묵직한, 좀 심각한 멘트인데, 우리는 AI의 영향을 적게 받거나 AI로부터 대체되지 않는 직업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한다. 하지만 AI가 모든 곳에 존재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I가 진출하지 않을 분야는 아예 없다 이거예요. 이서들 인터뷰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건데,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인간과 AI가 언젠가는 같아질지라도, 언젠가는 AI가 자의식과 영혼까지도, 이제 그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어떤 신적인 존재가 또는 귀신이 또는 영혼들이 인간의 몸을 빌리는 게 아니라 AI 로봇의 몸을 빌리게 될 거다는 얘기를 정말 저는 10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 시대가 올 거다. 그만큼 정교해질 것이다. 인공지능 AGI 로봇이. 새로운 인종이 생기는 거죠. 새로운 인종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로봇권이라든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인격권 같은 것들이 AGI 로봇에게까지 주어지게 되고, 근데 그 시대는 아주 천천히 이렇게 빨리 오는 건 아니에요. 그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예상보다 더 빨리 와서 문제인데, 한 50년은 그래도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10년 전부터 얘기했던 2천만 원짜리 로봇 시대가 오면은 굉장한 일자리에서 충격이 올 거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테슬라 휴머노이드가 2천만 원대에 팔겠다고 지금 또 뉴스가 나왔어요. 아직 2천만 원대 파는 건 아니고, 보니까 테슬라 자동차를 사면 다음으로 2천만 원에 줄게 이런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아직 가격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직은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요게 이제 5천만 원 정도 되는 팔수 있는 로봇이 정말로 2천만 원에 팔게 됐을 때는 엄청난 충격이 올 거고. 그래서는 AGI가 인간에게 지적으로 충격을 주는 게 2024년이라면 2025년에는 이제 로봇들이 슬슬 충격을 주기 시작해서 한 15년 더, 2040년 정도 됐을 때, 제가 10년 전에 한 얘기니까, 10년 전에 20, 30년은 더 간다 그랬거든요. 로봇에 대해서. 그러니까, 2040년대 되는 정도로, 지금으로부터 15년이죠. 지금으로부터 15년 정도가 되면, 이제, 완전히 로봇이 보편화되버리는, 그런 시대로 이제 점점점 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미래 인문학이라는 책을 책 제목을 그래서 쓴 건데, 인문학이 변해버려요. 인간의 인문학이 변해버리는 시대가 온단 말이죠. 변하면서 굉장히 가장 중요해질 것이 호모 루덴스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어려운 전망은 아니었어요. 이 세대로 대국을 즐길 수 없었기 때문에 은퇴한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자기가 즐길 수 있는 분야에서만 머무르게 된다. 반대로 얘기해보면, 이세돌 인터뷰를 그렇게 생각해볼 수 있겠죠. 그 시대는 이미 많이 왔고 오고 있고 더 많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인공지능이 영적인 구루가 되는 수준이 됐을 때,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그야말로 윤리 도덕과 심지어 영성까지 가르치는 시대가 또 오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 인간은 아마 저절로 우리의 이제 그 무의식 세계에 신과 연결된 그 영혼이 있단 말이죠, 인간에게. 저절로 우리 인간들은 우리 인간 자신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 중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이제 영성이 강해지는 변화예요. 영성이 강해지는 변화. 그래서 이 영성이 강해지면서, 저거를 좀. 소리를 좀 줄이고. 이제 곳곳에 제가 CCTV를 해놨는데, 예. 사람이 움직이면 이렇게 알림이 오는데, 보면서 해야겠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죠. 정진혁 박사하고 친구 박희원이하고 그다음에 안 박사는 최근에 알게 됐고, 거기는 지금 탄소 중립 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걔는 이제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사탄은 언론과 금융을 잡고 이 세상을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이 두 가지를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언론하고 금융. 그래서 이 영성의 시대가 오게 되면 이두 가지가 큰 변화를 하게 됩니다. 언론은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때문에 많이 변화를 하고 있죠. 언론과 금융이 변하게 된다. 그래서 금융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제가 화분기통이라는 걸 생각하게 된 건데, 생각했다기보다는 그 영감처럼 그냥 떠오른 건데. 알림 끄기. 오케이. 시끄러워, 너. 계속 사람이 왔다 갔다 해서 알림 끄기를 했고요. 저의 이제 화실들이 다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풀 가동을 할수 있도록 10군데 화실이 이제 풀 가동이 시작되는 거죠. 올해 9월부터 시작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금융혁명이 오게 되는데, 우리가 돈에 대해서, 자본에 대해서 자본과 영성이 결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이 그냥 많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돈에 꼬리표가 붙는다고 하거든요. 그 디지털 화폐가 시대가 오면은, 예를 들어서 돈의 유효기간이 붙고 꼬리표가 붙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그게 이제
저절로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 통제하려고 한다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지금, 그런 어떤 시각이 있죠.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 흐름을 막을 수 없을 것 같고, 디지털 화폐로 가는데, 우리가 어디서 카드를 쓰면 이제 그게 알수 있잖아요. 누군가한테 그 정보가 공개되진 않지만은. 그거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돈의 흐름이 공개되는 사회로 가버리는 거죠. 금융이. 그러면서 제가 전에 얘기했던 신뢰도 강해지고, 돈이라는 게 신뢰도 강해지고, 거기서 돈이 돈다우려면 사랑의 온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이 되기 시작해요. 돈을 얼마나 선하게 쓰는가, 착하게 쓰는가에 따라서 자금의 흐름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이죠. 그리고 추억의 밀도, 돈이라는 것이 호모 루덴스하고 점차 결합하게 되죠. 호모 루덴스하고 돈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더잘 놀고 즐겁게 해주고 또는 힐링하거나 이렇게 그쪽으로 이제 돈이 더 흐르게 되고 더 쓰이게 되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리죠. 그리고 이제 그 추억의 밀도가 강해지면서 돈의 흐름에서 사랑의 온도하고 추억의 밀도가 지금 그렇게 강하지 않은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말대로 사탄이 금융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근데 더 이상 사탄이 금융을 지배할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시대가 인공지능 AGI하고 IoT 시대가 되면서 그 시대가 더 빨리 동시에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그 사랑의 온도와 추억의 밀도에서 추억의 밀도랑 가장 흡사한 어떤 물질이 지구상에 존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게 빨리 오든 늦게 오든 간에 아, 이거 화분기통으로 가겠구나. 그림분이 기축통화로 가겠구나. 그런데 만약에 그럼 제 그림이 왜 화분기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축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예측을 했냐면은 그건 뭐제 본성이기도 하거니와 이게 그 그림으로 뭐 생긴 돈, 직접적으로 팔아서 생긴 돈, 그 다음에 화분기통 이후에 신유리지 효과로 생긴 돈들을 저는 이제 선보농지에 쓸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사랑의 온도가 가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추억의 밀도에다가 이제 사랑의 온도가 결합된 그런 그림, 본위가 되는 그림을 그린 화가가 당연히 조명을 받게 될 것이고, 또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아, 그림의 양도 많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로 세운 게 10만 개인데, 진품 10만 개, 판화는 뭐몇 개가 나올지 모르고요. 판화는 뭐, 1000만 개 이상 나올 것 같고, 뭐, 억 단위가 될 확률도 있고요, 판화가. 판화는 제가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사인하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의 맥시멈 억 단위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어서, 10억, 100억, 10억까지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100억까지는 아마 안될 거예요. 왜냐면, 사인하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에디션 판화를 말하는 거예요. 포스터나 이런 것들은 정말 무수하게 인쇄가 되겠죠. 그거는, 거의 제 손을 떠나는 문제가 될 거예요. 사람들이 2차, 3차 저작권을 저한테 사기를 원하겠죠. 그때가 되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제 몇몇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어떤,
친구 말대로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언론이 착해지는 거는 이제 점차적으로 오고 있는 것이고, 우리 모든 개개인이 언론이 되니까 권력이 분산된 거죠. 근데 지금은 현재 금융에 대한 권력이 분산되어 있진 않죠. 금융, 전 세계 금융이. 그 친구 말이 뭐냐면, 사탄의 손에 있다는데, 사탄의 손에 있다기보다는 이기적인 인간들이 역시 그 금융을 주무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풀려나게 된단 말이죠. 그것이. 디지털 화폐가 도입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그게 풀려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STO가 되면서 어떤 착한 돈의 흐름, 그 흐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왜냐면 그 개개인의 체면과 평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부자일수록 더더욱 그 흐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올지는 뭐, 일단은 저는 그게 그 징검다리가 STO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징검다리가.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 기사도 있었는데, 비트코인이 막 쪼개지는 것처럼 STO도 쪼개져가지고 화폐를 대체할 수 있다. 또는 디지털 화폐의 본위가 될수 있다. STO가. 여기까지는 지금 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30분 넘었는데. 좀.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제가 10년 전에 했던 영상을 또 제가 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 제 영상에서 뭐 그동안 예측이 안 맞는 것도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제 그 느낌 자체가 싫기 때문에 더 이상 더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는 못하겠고, 또 시기도 정확하게 말은 못하겠는데, 어쨌든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틀림없이 가는데, 그게 인간들이 인공지능으로부터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구의 환경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왜 UFO 외계인들이 이 지구상에서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UFO가 꼭 어디 나타나냐 그러면은, 핵무기가 많은 곳,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에 많이 나타나요, UFO가. 그래서 많이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지구의 수호자들이죠, 수호자들인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뛰어난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도의 윤리적인 의식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과학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일정 수준이 뭐냐면 뭐 핵폭탄, 수소폭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거기까지 왔단 말이죠. 이 지구를 뭐 일곱 번 멸망시킬 정도의 무기까지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류가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하려면은 영적인, 윤리적인 도약 없이는 더 이상의 문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UFO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기술을 보면은, 지금 지구상의 인간의 기술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인데, 저 정도의 기술을 가질 정도면은 바로 그 윤리적인, 영적인 시험을 통과한 존재들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막 외계인들이 인간을 납치해서 나쁜 짓을 하고 이런 거다 이제 가짜라는 거죠. 그거는 되게, 물론 개중에는 진화를 덜한 외계인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 외계인들은 뭐 지저 세계에서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다 설이에요. 설이니까. 그래서 그 환경 문제하고 핵전쟁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누군가가 개입을 하는 거죠. 그게 신이 됐든, UFO 외계인이 됐든, 누군가가 개입을 해서, 누군가가 어떤 신적인 존재가 개입을 해서
그 시대를 더 앞당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더 앞당기는 영적인 각성을 더 앞당기기 위한 수단으로 이거를 쓴다 라는 예언이 그렇게 그래서 무수하게 많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일단 기후재앙, 지진, 대규모의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부터 생각을 하고서 제가 고리방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쓰나미 같은 현상이 온다 이거예요. 오긴 온다. 그렇다고 해서 뭐 경제가 다 무너지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 앞으로 몇 년간은 뭐 이렇게 큰 무리 없이 갈 건데 가다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무렵에 엄청난 어떤 외부적인 개입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지구가 핵전쟁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또 화가가 된 것 같고 이 화분기통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우리 아미고님들을 위해서 고리방주도 또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